평가의 장유한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이제는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연애 능력 평가 첫 번째 문제, 여성 추리 영역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녀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빠, 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는데? 부장님이 맨날 여자라고 무시하고 커피 심부름만 시키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게 아니지 않니? 좀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의 마음가짐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응, 잘 알았고 우리 헤어지자. 문제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청담동 원숭이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성 추리 영역의 청담동 원숭이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여친의 투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맞죠. 이 투정 우리 잘못 대처하는 순간 뭐가 된다? 원숭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데 눈치 없이 훈계를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와의 대화 준비를 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여자친구가 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오빠, 내 얘기 듣기 싫어? 아니, 짧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짧게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오빠, 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네가 그동안 회사에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이제 알았어? 꼭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자, 여자친구가 이야기할 때,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이때 남자 뭐라 그래야 돼요? 부장님이 나 무시하고, 막 커피 심부름 시키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오빠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래서 남녀의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의 정답 뭐다? 어다. 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가 스트레스,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친구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 뭐라 그래요? 오빠, 근데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또 자기 얘기를 해. 또 자기 얘기를 해요. 나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남자 뭐라 그래야 돼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남자 오만해야 됩니다. 오만해야 돼. 너무 어려워. 지금까지 상담 원숭이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다음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예상문제를 집어주실 쪽집게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100% 출제되는 것만 쩍쩍 뽑아주는 쪽집게 쌤입니다. 자, 오늘의 과목 연애, 사회, 현대인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보시면, 자, 요 문제 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자친구를 만나는 연애 기간 동안 굉장히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연애 100일 때랑 5년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지금 동일인물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도 많이 달라지죠.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100일 때는 안 먹었다 염, 이렇게 애교스럽게 말하다가 5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었다, 왜? 이런 삭막한 말투를 쓰기 때문에 귀여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은 애교도 사라지고 잘 꾸미지도 않는 이 병을 뭐라고 한다? 귀엽상실증이라고 한다. 귀엽상실증. 자, 쌤 주목.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자만 태도가 달라지느냐. 우리 남성분들도 연애 초반에는 여자친구 잘 보이려고 명품백, 명품지갑, 명품시계 이런 비싼 것들만 사주다가 5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띠, 머리핀, 열쇠고 이런 것만 줍니다. 여자친구 생일날 이런 거 사주면 여자친구가 이게 뭐야 하면서 짜증을 내죠. 에?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하찮은 선물만 계속 받다 보면 여자친구 화병에 일종의 뭐가 걸린다? 뭐가? 이따위 병에 걸린다. 자, 어때요? 귀에
쭉쭉 들어오죠. 이상 쪽지게 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심화가정 문제. 여러분, 결혼도 연애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부부탐구 영역 문제입니다. 여보,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아, 그래? 그럼 여기 10만원 장모님 갖다 드려.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 고마워요. 당신 나 없는 동안 괜찮겠어요? 그럼 내 나이가 마흔인데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할게. 그럼 나 친정으로 갈게요. 잘 다녀와. 전화할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기대하고 있는 아내의 친정 체류일수는 정확히 며칠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 풀이를 해주실 대치동 클레오 박스라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치동 클레오 박스라 쌤입니다. 자, 지금 남편들이 아주 박수 칠 만한 문제가 나왔다, 맞죠? 지금 남편이 와이프에게 여보 잘 다녀와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은 뭐다? 와이프 빠이존이다. 맞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공식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무슨 공식? 남편은 지금 신났어? 어? 집이 며칠 동안 빌지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공식 이름이 뭐다? 집 빈수분의 공식이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집 빈수분의 공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보자 보자. 남편 나이 곱하기 최대 공약수분의 자유이용권 금액이다. 뭐 어렵지만 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남편 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흔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마흔 살이에요. 혈기왕성한 40살 나이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이게 뭘까요? 자, 여봐라 쌤봐라. 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공약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공약했어요? 여보 전화할게,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 이거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다 지금. 에? 남편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아요. 공약 안 지키는 거는, 맞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몇 개다? 여섯 개네요. 맞아요, 여섯 개 공약이나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유이용권 금액, 자, 이게 뭘까요? 자, 지금 장모님들이라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죠? 이거는 즉 뭐냐? 남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산 거다. 1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즉 자유이용권 금액이에요. 맞죠? 자, 남편은 지금 밤마다 곱게 차려입고 퍼레이드를 나갑니다. 어디 퍼레이드를 나가요? 이렇게 퍼레이드를 나가요. 에? 이거 뭐예요? 소주병 흔들고 있죠 지금? 여보세요? 야, 아내 집에 없어 지금? 어? 야, 기회는 이때야! 이때야! 음주와 외박이 가능한 나라, 여기는 아내 없는 이때 월드. 이렇게 남편 신났다 지금. 자유이용권 다 가지고. 어? 그래서 자유이용권 금액 얼마? 10만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곱하고 나누면 다 나오죠. 남편이 아내가 친정에 며칠 동안 머물길 바랍니까? 그죠? 416일 이돌 머물길 바란다. 맞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 보낸 거예요. 어학연수 보낸 거야 지금. 그죠? 사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도 지금 친정에 가 있는데 이건 개그가 아니라 내 진심이다. 네, 지금까지 연애...